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이 쌀방앗간 큰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논에 좀 나왔어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농촌에도 많은 인력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발전하는 것은 기계화인 것 같아요. 특히나 농업 그 이런 수도자 쪽에서는 수도자이라는 것은 벼농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도자 쪽에서는 이 기계가 더 많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최신 시설에 평탄 작업을 할 수 있는 농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에 그 흙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흙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레이저 작업을 마치고 오셨네요. 큰 거를 다루려면 행사도 커져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농사 부담이 얼마나 커져. 근데 이제 대농들은 또 진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역할을 안 해준다고 하면 농지가 그대로 있겠죠. 그럼 나중에 썰레질도 다시 또 정교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도 수직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젖은 흙을 끌고 다니다 보면 바가지 흙이 많이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는 흙이 안 묻는 타입의 바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뭄이 졌을 때도 물을 댔을 때 빨리 물을 댈 수가 있고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M6? 이렇게 커야 된다는 거네요? 이게 M6 기종 중에서 좀 작은 모델이고요. 아~ 이거보다 더 큰 모델이 있는데 그 큰 모델에 더 잘 맞아요.
어떤 원리라고 해야 돼요? 저기 있는 레이저하고 저기에서 네. 빛을 쏴줍니다. 아, 레이저 빛을? 발광기에서 빛을 쏴서 수평으로 쭉 쏘면 네. 저쪽에서 이제 수평보다 높다, 낮다를 판단을 해서 아. 높은 쪽은 이제 기계 자체, 그 균평 자체를 내려주고요. 흙을 깎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낮은 곳은 이제 위로 올려서 흙을 깎지 않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은 데 흙을 낮은 곳으로 몰아서 이제 균평 작업, 평탄 작업을 아. 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흙이 쌓여 있어도 저게 이제 낮은 데는. 얘기는 높은 곳을 끌고 온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저 레이저 저 노란 거랑 저거랑 높이가 같은 거예요? 같지 않으면 억지로 밑으로 기계를 내려서 흙을 깔 수 있게. 아, 레이저를 주고받고 이게 이제 수신을 하면서 그곳이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높이를 낮추려고 했죠. 높이를 낮추려고. 그 다음에 높은 흙을 까고 나가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걸 레이저로 이렇게 알아서 이제 레이저로 일직선을 맞춰서 레이저 수신기가 네, 발광기에서 쓰시고 네. 수신기에서 받고 그래서 일직선으로 맞춰주는 거죠. 아, 수신 네. 아 여기 이렇게 근데 지역이 높으면 레이저 수신기가 올라가겠죠. 네. 네. 아니 높으면? 지역이 높으면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흙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자동적으로 낮춰줍니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높은데 흙을 까서 나가겠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논이 1800평인데 저렇게 몇 번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네. 횟수록?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논가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할 정도만 되고요. 네. 나중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레이저이나 그런 이제 공도 부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나중에 붙이기 전에 물을 넣으시면 금방 하세요. 원래 직파를 위해서 도입한 단계죠. 아, 그래요. 직파 같은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 관리가 직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 직파 때문에 원래 들어온 기계입니다. 우리도 그 전에 직파 시술 여기다 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좀 뜸한데. 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방법은 예를 들어 전으로 한번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그다음에 사선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최소한 3세트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앞뒤로 왔다 갔다 좌우로 하고 사선으로 네. 아 진짜 그러면 뭐 완전히 곱게 달리겠네. 저렇게 흙을 모으고 왔다가 나중에 거기 맞게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흙이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죠. 낮은 곳에서 흙을 뿌려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손으로 작업해서 하는 게 아니라